야 이거 잠깐만 이거 지금 알려줄 거 아닌데? 저번에도 한번 이래갖고 청기로선 한번 그냥 했잖아. 아 이래서 술 먹고 방송하면 안 돼. 아 씨발 그 아 잠깐만 아 씨발 이거 지금 이 순서 아닌데?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알려준 적 없어요. 안 그래? 갑자기 또 어느 날 이게 나온다? 누구지 모를걸? 제아의 은둔 고수인가? 아니고요. 배재호 아닙니다. 배재호. 장유진 선생님 유튜브에서 영상 편집하고 있는 편집자 혁신적인 또라이입니다. 얘가 혁도야 얘들아. 아침 드라마 제작자. 편집자 제가 볼 때 여기까지가 아마 한 30초. 혁도형 무반주 무에코 기어.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내가 쉴드가 안 된다. 절해놓고 돌려까기 하려고. 에이 근데 우리 애들이 그러진 않잖아 또. 그럴 것 같은데. 네가 노래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 거기서 이제 일부 끝난 거야. 어 편집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자 그래서 하긴 해야겠다. 아, 지금 해야 돼요? 어. 아 근데 이거 더 마저 다 진행하시고 하시는 게 낫다. 아니야. 애들은 네가 그냥 노래하길 원할 거야. 네, 얘들아 네, 계속 네. 질문 답변 진행할까? 혁도 노래 들을까? 안 돼. 단 한 명도 한 명도 질다 빠진 사람 없어 지금.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편안했던 거야. 널 만나면 순수한 네 모습에 철없는 아이처럼 잊었던 거야. 내겐 너무 소중한 너, 내겐 너무 행복한 너. 내가 생각하는 건데, 근데 아예 기본이 없고 막 이런 건 아니라서 다행히 제가 볼 때 한 두어 개만 딱 고쳐놓으면은 딱 잘 나올 것 같거든요. 오. 어 진짜 진심으로. 아 그리고 본인이 느껴야 돼. 이게 구라가 아니라는 걸. 아 구라 아니에요? 어. 구라 이게 편집을 해본 사람은 알 거지만 어쨌든 그래도 또 해봐야 되니까 일단 어디를 다시 한번 해볼 거냐면 네. 저기부터 해보자. 그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여기 한번 해볼게. 네. 아, 노래는 여러분 윤도현의 사랑투입니다.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어, 여기 있거든. 어... 아... 어, 계속해봐봐. 편안했던 거야. 널 만나면 순수한 네 모습에 철없는 아이처럼 잊었던 거야. 어, 야, 썸네일 나왔어. 지금 누가 댓글을 하나 썼거든? 네. 저걸로 썸네일 만들면 될 것 같아. 너 김광석 소리 같대. 아 진짜요? 썸네일 나왔다. 편집자 김광석 만들기. 조회수 안 나오던데 김광석. 아 그거 좀 그래. 옛날 좀 옛날스럽긴 하지. 진중권이 낫지 않을까? 진중권에서 김광석 되는 법. 자 일단은 네 소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 아 라는 네, 네. 느낌이 아. 어 여기에 좀 붙어 있는데 요거는 빨리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간단하게 해볼게. 그냥 입으로 크게 한번 숨 한번 마셔볼까? 어 입을 자 다시 한번 해볼게. 뱉고 입을 좀 크게 벌리고 한번 해볼까? 어 좋았어. 한 번만 더 뱉고 그냥 뱉고 한 번만 더. 자 이렇게 우리가 벌리잖아. 네. 여러분도 벌리고 숨을 마시면 목이 열렸다는 느낌이 들지. 천천히만 마셔볼까 한번? 그럼 벌려졌지. 벌려져서 느낌이 온 데가 어때요? 여기란 말이야. 어쨌든 깊게 와갖고 그러면 거기까지 입이 벌어져 있다고 생각해봐. 어, 그 느낌을 일단 이 느낌을 느껴봐봐. 목이 벌어져 있다는 느낌. 한 번 더. 그렇지. 목이 벌어져 있는 느낌. 그렇지.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어, 좋아.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이렇게. 어, 한 번 더. 그렇지. 자 이제 항상 그렇게 목은 열려 있다라고 느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마셨다가 뱉는 순간에 네가 여기서 꽉 잡는 거야. 우리 항상 얘기하는 그 이제 통하는 느낌. 얘가 막히는 거야. 얘가 아니라 그래서 많이 마실수록 좋아. 해볼게. 하나 둘 셋. 그렇지. 이 여기가 조인다는 그 느낌을 네가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럼 몇 번 하면은 네 몸에 이게 박히거든. 너도 그냥 당해봐라 이 새끼야. 너도 당해봐라 이 새끼야.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빼고 한 번 더. 그치, 내가 이렇게 톡톡톡 칠 거야. 이제 여기를 계속 기억해야 돼.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너는 밀고 있는 느낌이야. 세 번만 더 해볼까? 세 번만. 여러분, 요것만 해도 노래가 얼마나 변하는지 뭐야 보여줄게.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마지막 한 번. 그렇지.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볼게. 마시자마자 발음을 해볼까? 널 해볼게. 널. 더 나와도 돼. 널. 시작. 널. 만나면. 만나면. 맞아요? 괜찮아. 말 없이. 말 없이. 있어도. 있어도. 자, 이렇게 해볼게. 이번에 널. 널. 더 깊게. 한 느낌 아까 했지. 널. 널. 만나면. 만나면. 답답한 게 맞아. 어색한 거야 처음에는. 말 없이. 말 없이. 있어도. 있어도. 자, 이제 노래 해볼 건데 그냥 고는 손 여기다 대고 이제부터 네 입이 여기야. 힘을 주고 싶어. 만약에 음을 올리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만 집중해. 고음이 올라간다 해갖고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더 집중하는 거야. 널 만나면 말 없이 있어도.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널 만나면 말 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편안했던 거야. 그치. 널 만나면 순수한 네 모습에 철없는 아이처럼 잊었던 거야. 내겐 너무 소중한 너. 해보니까 어때 지금? 얘 없어졌지. 자, 더 재밌는 거 해볼게. 올라보게. 널 다시 가볼게. 널 만나면 하나 둘 셋 넷.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편안했던 거야. 널 만나면 순수한 네 모습에 철없는 아이처럼 잊었던 거야. 나오네 진짜. 이게 얘가 더 현타가 올 수밖에 없는 게 레슨을 받아봤던 놈이라 더 현타가 올 거야. 뭐지 이거? 자, 허리 펴고 한 번 더. 호흡 좀 크게 마시고 이렇게 몇 번만 더 해보자. 이거 몇 번만 더 해보자. 하나 둘 셋. 저 곡 다른 걸로 바꿔. 그러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 그러려고 그러는 거야. 곡을 바꾸던 이거보다 고음을 해보던 해보려고 그랬던 거야. 해봐. 얘만 계속 기억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요번에 요렇게 한번 해볼게. 가상 한번 내볼게 우리. 후 해봐. 후. 그 정도로 높단 말이야 호흡이라는 게. 그러면 하로 뱉는 것도 하.
그 정도야? 그 높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이 힘인 거야? 오케이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 어 높게 근데 생각해 여기서 잡는 거 같아 어 상관없어 상관없지? 높으니까 아~ 어 그래서 내가 여기 자꾸 칠 거야 이제 하나 둘 셋 하! 어 붙잡고 있는 것만 생각해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하! 어 노래 뭐 해보고 싶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네. 어디로 가볼래? 미칠 때 사랑했다? 네, 네, 네. 자, 미, 여기야, 시야. 미, 칠. 여기라고 생각해. 네. 하나, 둘, 셋, 넷.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찾고 있지. 이거 날라가는데요? 어 날라가면 어디다 힘줘? 어, 자 방금 호흡 뭐였어? 떴어요. 아니 호 차라리 띄워 대신에 얘만 잡아 찾고 있지만 찾고 있지만 그렇지 더 이상 사랑해 자 사랑 이면 어, 여기 여기서 사랑 희란 아 어 네, 맞아 희란 그 맞나? 지가 편집하면서 까먹어 어.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시작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그렇지 너 어. 이런 게 잘 안 돼요 어 뭔지 알아? 왜 그런 호흡을 쳐본 적이 없으니까 아 목으로만 맨날 쪼여봤지 그래, 호흡을 맞아, 쳐본 맞아, 적이 없으니까 맞아. 자 이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게 있죠 자 이렇게 해볼까 이제 해봐. 더. 그러니까. 아... 어. 더. 진짜 안 돼요. 어. 안 해봐서 그런 거야. 어, 이런 것도 안 가르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쳐내는 힘을 오탱을 모르는데 어떻게 소리를 치겠어. 어. 더. 어. 지금 보면 혁도가 얼마나 이 힘이 없는지 여기서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못 친 거야. 근데 몇 번 해보자고 힘들어도. 어, 더. 어, 쭉쭉 빼봐. 쭉 짜버려. 어, 쭉 짜버려. 계속. 어, 더. 어, 그 힘이야. 쫙 나가는 힘이야. 이걸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야. 더,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의 시작.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여기도? 너를 가둘 수 없어 그 이거야 뭐지? 생각을 해봐 소리가 나오려면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성대는 벌어져 있는데 소리가 나오려면 공기가 그걸 치고 나와야 되잖아 근데 너는 공기가 치고 나오는 힘이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더 이상 목으로 짜버린다고 맞아요. 근데 공기를 치는 법을 알면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해가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해 하나 둘 셋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해 너를 가둘 수 없어 싫으면 안 되지만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호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건 강성우잖아 원래 근데 호고 싶 아 이게 뱉는 게 진짜 안 됐어요 어. 이게 항상 고민이었고 아, 쉬운 방법 알아놨잖아 이제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이걸 이제 짧게 짧게 길게 길게 자꾸 연습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장난처럼 했던 거 기억나? 더 이상 사랑이란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지금 알려줄 거 아닌데? 저번에도 한번 이래갖고 청기로서 한번 그냥 했잖아! 아 이래서 술 먹고 방송하면 안 돼. 아 씨발 그 아 잠깐만 아 씨발 이거 지금 이 순서 아닌데? 아, 왜 꼭 1년에 한 번씩 꼭 이 지랄을 하지? 꼭 막걸리 먹고 온날이 지랄하네. 아, 이 씨발, 진짜.
아 막걸리가 씨발 먹으면 치매가 오나. 씨발 꼭 막걸리 먹고 온 날 이 지랄을 하네. 물 좀 갖다 드릴까요? 잠깐만 나 속 다 진짜 진심으로. 아 잠깐만. 아 저번에도 막걸리 4병 먹고 와갖고 청기누설 하다가 씨발 한번 터트렸는데. 아 왜냐면 이게 이제 가수 분석하면서 이제 죽이랑 가지 나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배웠던 압력이랑 노래 가사랑 섞어야 되느냐가 이제 그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아 효진이는 항상 계획이 있단 말이야. 아 씨발 내가 스포하고 자빠졌어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씨발 지금 막 지금 손끝이 막 저려. 진짜 나 혈액순환 안 되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와요? 나 지금 찐따가 와갖고 지금 혈액순환이 안 돼. 와 씨. 갑자기 몸이 추워. 야 1분만 줘봐 잠깐만. 나 멘탈 좀 잡아볼게. 아, 야 근데 이런 말 하면 되게 웃긴데 방송 좀 해봐. 예민하네 이만한네 장난인데 왜 그래 진지하게 받지마. 아 미안하네 미출발러머 예민하네 이만한네 다큐로 받지마 이 사람 좀 놀라기시든. 아 진짜 지금 방금 이거 내가 알려준 거는 아시겠지만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알려준 적 없어요. 안 그래? 아 애초에 이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요. 이렇게 가사에다 붙이는 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거든. 근데 갑자기 또 어느 날 이게 나온다? 미안한데 나 지금까지 이런 얘기 안 했는데 미안한데 가서 악플 다세요. 아니 저기 그 전국진 아 주작감별사? 저는 한번 해야 된다고 봐요. 좀 베끼는 거 날짜 근데 막 그래 야 편집자가 왔으니까 편집자의 피셜로 한번 얘기해보자. 누가 봐도 베낀 거 맞잖아. 장쌤이 생방을 하거나 영상이 올라오면 그 뒤로 이제 3일 뒤에 그 똑같은 비스무리한 레슨에 자기 용어들을 막 섞어요. 그걸 섞어가지고 하는데 내용은 없어. 예시가 없지. 예시. 예시가 없지. 네, 못하니까. 옆에 이제 그런 출연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 따.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빨리 올리자 그냥. 감사합니다 막걸리. 아 막걸리 때문에 스포하지. 야 이게 제목이다. 씨. 기흥에서 지원이 바보야! 짜증나. 제일 중요한 거 했다 오늘 진짜. 진짜 중요한 거. 생각 한번 다시 한번 해봐. 이 느낌인가? 치기만 하면 돼. 툭 하고. 미칠 듯 사랑했던 길.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그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아 씨. 아니 씨. 누가 봐도 우참하고 있어. 누가 봐도 우참이야. 아 생일에 막걸리냐고. 아 아니야! 양주하고 샴페인 해놨단 말이야! 우리 전통술의 대표주자인 막걸리가 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아! 암 걸리겠다 내가 지금! 이번에는 막걸리를 제조할 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막걸리의 암 예방 효과가 또 확인됐습니다. 베타시토스 그만해! 씨발! 일절만의 개새끼들아.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